동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그 다음요,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그 다음요, 처녀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서로, 처녀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로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하와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하와란 바로 땅을 뜻한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진짜 하와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그 하와가 진짜 하와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땅을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엔 아니었을까? 아니요, 맞았죠.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나는 생명나무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왔으니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는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은 하와를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하와를 아담이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후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제자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 이들이 모르고 하는 지시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랑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이 땅에 사는, 이 땅은 곧 하나님의 끝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을 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재물을 자기 걸로만 생각하고 포유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 축복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의사들에게는 고쳐줘라. 돈 없어도 고쳐줘라. 교육자한테는 돈이 없어도, 학원비를 못 내도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거들랑 가르쳐줘라.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때요?
돈 안 가져오면 공부 안 가르쳐 줍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머리 돌아가자는 애들은요 학원비를 갖다 바쳐도 공부 안 해요. 근데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 공부에 달란트가 있는 애들은 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양반의 아들보다 노비의 자식이 글 공부가 뛰어나더라. 타고난 거죠. 근데 신분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학교 선생이 볼 때 학생이 공납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가 공부머리는 있는데 공부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선생이 보충수업비를 내어서라도 그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 아이의 달란트를 키워주는 것, 그 아이의 장점을 키워주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자른다. 잘라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축구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자기보다 잘하면 반칙해요. 반칙합니다. 안 다치게 반칙하는 것이 아니라 다치게끔. 사람이 그만큼 사악합니다.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반칙을 하면서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실력도 안 되면서. 그리고 막 성질내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실력이 안 되면 딱 꼬려야지. 아,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배워야지. 근데 축구할 때 막 성내고 소리 지르고 잡아당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구장은 분위기 샤 해버립니다. 자기만 몰라요. 성질 부리는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만 혈기에 차가지고. 인생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시력이 좋아야 하는데 사람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흠을 헐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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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고 저주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하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늘이 축복해 주면 어떡해요? 그걸 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너는 거기까지 그렇게 살도록 가라.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점쟁이가 가면 갈수록 물질에 눈이 밝으면 물질에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잘 써야 합니다. 근데 점쟁이들은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그렇게 쓰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한때입니다. 한때. 영원히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도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떠나간다. 돈을 사랑하면. 그러나 돈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생명을 먼저 사랑하면 돈 있는 사람에게 존중을 한다. 고개를 숙인다. 근데 사람이 붙어있어요.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붙어있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다 떠났습니다. 마음은 다 떠났습니다. 돈 주니까 있는 겁니다. 돈 안 주면 욕하고 떠납니다. 근데 생명을 먼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물질이 바닥에 났다. 그러면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받은 것이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제 국가로 넘어갑니다. 국가로, 민족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세워서 애굽을 내 따라, 그리고 바빌론을 내 따라, 에돔을 내 따라 라고 했을까? 이스라엘만 내 따라 하지 않고 다 따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창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새끼들아 입니다. 근데 이 딸이 성장하면 신부가 됩니다. 성장하면 이 조선 땅도 한반도 조선아, 내 딸 조선아. 근데 이 조선이 성장하면 신부가 됩니다. 결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바로 신랑을 뜻합니다. 선지자를 신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무럭무럭 성장해야 합니다. 그 땅이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땅은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구촌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신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에서 신부로 바뀝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신랑을 맞이하지 않고 무슴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늑대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완벽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민족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성장했다, 선진국이다, 절대 인권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만이 영과 육을 다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국가들 보세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을까? 왜 이토록 발전했을까?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탄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탄압했지만 지금은 탄압하지 않습니다. 만약 탄압하게 되면 아마 꼬부라질 겁니다. 하늘의 축복이 떠나갑니다. 고로 하나님이 애굽 보고도 따라, 바벨론 보고도 따라, 다 따라, 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딸은 때가 되면 신부가 되고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을 세워야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을 세워야 합니다. 헌법을 세워야 합니다. 헌법을, 사람과 평화, 자유, 인권 존중. 그러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국의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좀 잡혔어요. 탈탈탈탈 털어보니까
황금 다발, 금괴,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다 튼 것도 아닙니다. 부중부패 관료들을 다 튼 것도 아닌데 뭐 잡히는 대로 잡아가지고 좀 틀어보니까 45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5조.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그렇게 챙기지 않고 그 돈을 진짜 썼더라면 중국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까워 쓸 수가 있나?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탈탈탈탈 털면 자기 돈 아닌 돈, 도둑질한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허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허시 알죠?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허시. 황제. 그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 근데 어떡하나, 독재가 아니고서는 그거 못 새어나가게 하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새어나갑니다. 그럼 많이 새어나가면 안 되지. 집이 어때요? 물이 줄줄 새어나가죠. 돈이 막 흘러갑니다. 아무리 애들 교육시켜도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몽둥이 들고 두드려 잡으면 물이 안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삭막하잖아. 어느 정도 것은 새어나가도 되는데 수돗물을 틀어놓고 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건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하와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하와 복귀 섭리 역사란 하와라는 사람, 여자를 복귀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지구촌을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이 처녀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내 딸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일본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을,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신랑을 잘못 만난 겁니다. 일본은 신랑을 잘못 만났습니다. 진짜 신랑을 만나야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야 하는데 그 신랑의 신분은 노비일 수도 있고 도둑놈일 수도 있고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의사라고 하지만 말이 의사지 사상과 정신은 돈밖에 모르는 놈입니다. 내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이 경제인이지 돈밖에 모릅니다. 내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내 딸을 사랑해야지. 형수님, 그런 사람한테 소지 시집 보내고 싶죠? 그죠? 형님, 그런 사람한테 수지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딸로 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잘 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는 선생들입니다. 선생, 랍비들입니다. 신랑이 아닙니다. 준비시키는 자들입니다. 준비시키는 자는 내가 구세주야 메시아야 나만 보고 살, 그게 아닙니다. 선생들입니다. 선생,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교육받고 커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굴 만난다? 신랑을 만난다. 때가 되면 그 민족이 성장하고 성장하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고 그러면 언제? 반드시 만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 나중에 옥문이 열린다. 영의 문이, 옥문이 열린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다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믿습니까?
신랑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풀었어요. 하와 복귀 섭리역사라고 하니까 여자를 복귀시킨다. 여자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뱀의 꼬심을 받고 타락했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복귀시켜야 된다. 하나님 역사는 여자를 복귀시키는 섭리역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준 낮은 말이고 한 뭐랄까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비진리에 속합니다. 저 하와란 바로 땅을 뜻합니다. 민족을 뜻합니다. 모든 생명을 뜻합니다. 저걸 육적으로 풀면요, 못난 여자 싫어합니다. 저 하와를 땅으로 풀고 생명으로 풀지 않고 여자로 풀면 못난 여자들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못난 여자는 싫어합니다. 예쁜 여자만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만 전도하라고 합니다. 예쁜 여자만 살리자,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쁜 여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열심히 예배를 안 드려도 사랑받고 축복해주고, 못난 애가 와가지고 열심히 성전 청소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 해도 칭찬 안 해줍니다. 축복 안 해줍니다. 성교비 주지도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육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풀면 쎄 빠지게 해도 안 된다. 될 것 같죠? 그런 교단들이 될 것 같죠? 쎄 빠지게 해도 안 된다. 피가름 잘 받았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해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있었는데 피가름, 하나님의 역사는 피가름의 역사다. 맞지요. 피가름의 역사지요. 예수님의 피로 바꿔야지요. 예수님의 피가 무엇입니까? 보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한마디로 내 피가 갈라진다. 새 피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하와를 여자로만 풀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이단이 되어버리고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뭐 처음부터 뱀이었나, 얼마나 하나님 잘 생겼는데, 그러나 그때를 맞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어야지. 안 그래요? 딴 데 뒤적뒤적 끌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모집하고 모집하고 해서 선포했어야지.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는 뱀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신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비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받아라. 내 피를 먹어야 네가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해버리는 겁니다. 개피인데, 돼지피인데, 뱀피인데 그거 되겠어요?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와 복귀 섭리 역사란, 저 하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후 아담이라 했습니다. 후 아담. 그러면 후 하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에덴의 첫 아담이 있으면,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이면 그 진짜 하와가, 여자가 하와였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은 후 아담이면 후 하와가 있지 않겠어요? 하와가. 그 하와는 누구? 바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담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돌로매도 만났고, 스데반 집사님도 영적인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준비되고 예배된 자들이 기회가 제일 먼저 자기한테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무슴을 신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촛대는 어디로 넘어간다? 이방 땅으로 넘어간다.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할렐루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때가 되면 받아들였습니다. 그전에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렸을까? 영적인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신랑을 못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못 맞이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자살하고 싶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우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받고, 그전에는 성경을 봐도 잠만 오고 하품만 하고 막 너무 재미없었는데, 성경을 보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고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에 눈이 트여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딸입니다. 우리는 딸입니다. 딸이 성장하면 어때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노처녀로 살아가고 있었고,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고하지, 영적으로 공고한 겁니다. 노처녀가 되고 그러다 맞이한다고 맞이했는데 신랑이 아니라 사기꾼을 만나게 되고, 선임 아닌 선임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신랑을 못 맞이한 겁니다. 내가 보기엔 신랑인데, 내가 보기엔 짝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짝이 아니다. 하와의 짝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하와를 했으니 우리의 짝은 후 아담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갈빗대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제일 은혜스러운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해도 또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품어주는 겁니다. 진정한 신랑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입니다. 만약 큰 죄를 범했다, 능지처참입니다. 공개 처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작살납니다. 왜 그럴까?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날까? 곳곳에서. 진짜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가장한 가짜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전도는 잘 되고 교단이 커지고, 봐라, 와, 보낸 자 아니냐, 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독생자다, 독생녀다, 성령을 만났다, 재림주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보낸 자가 맞다, 내가 그러다, 개뿔, 개똥 같은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연히 영으로 와 계시는데 뭐가 가냐면 내가 하나님이랑 하나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 나올 수 있어요? 안, 못 나오지. 어린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우와, 저 하나님인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보다. 돈도 많네?
우와, 능력도 많네. 하나님인갑다.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신인데. 저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닌데. 나한테 장난감은 사주고, 옷은 사주고, 핸드폰은 사줘도 창조주는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성장하면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는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메시아가 될수 없구나. 사람은 그리스도 될수 없구나. 대신 그는 뭐?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구해준 사람이구나.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 나한테 은혜 준 사람이구나.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구나. 이거지. 생명 은인하고 구세주하고 재림주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와, 나한테 날 도와주셨구나. 와,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것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의 은사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아니 돼요. 재림주라고 하면 아니 돼요. 메시아는 재림주는 이 단어는 뭐와 같냐면 우리 여성분들 아무 남자나 여보라 합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할수 있지. 근데 자기 좀 도와준 사람한테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신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듯이 엄연히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도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 재림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100%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10%, 20%, 30%, 40%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떡을 떼기 때문에 맞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0%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100%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은인, 나의 은사시구나. 거기까지. 하와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은 하와, 엄청난 어때요? 비유죠? 하와. 하와는 바로 땅을 뜻합니다. 이 땅을 뜻합니다. 지구를 뜻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그가 전한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형제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와 복귀 섭리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을 복귀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복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국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지만 곳곳에 십자가가, 너무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일본도 이렇게 병원이 많을까? 미국도 이렇게 병원이 많을까? 육적인 병원, 영적인 병원은 교회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너무너무 많고, 병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언제든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병원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이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대단합니다. 나머지 교육도 마찬가지, 복지도 마찬가지, 의료법처럼만 한다면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복지, 이 두 가지를 의료법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영혼육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육 삼일체가 되는 겁니다.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장관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 일을 꼭 해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하와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와, 듣고 보면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한 말씀이고 맞구나,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복이 있는 것 같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모른다잖아요. 저들에게는 내가 안 가르쳐 준다 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와복귀 성역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신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때문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 말씀을 늘 저희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꼭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와 복귀 성역사,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때가 되면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젊은 청춘을 다른 신랑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신랑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